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마감부터 이후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푸틴 또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전쟁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서 오늘 시간을 해서 많은 종목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서방 엘리트가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지만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서 추가적인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까지 짚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시간외에서 참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이 곡물과 관련된 소식들은 이때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 외에도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반사수의 종목들을 찾으러 그렇게 시간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천연가스 기업들 포함해서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 흑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수출 선박 검사가 재개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가 현지 시간 10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흑해 곡물 협정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단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에 대한 승인은 재개됐다고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8일부터 이제 7일부터 이틀간 러시아가 새로운 입항 선박 등록과 검사 수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을 사실상 중단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재건부가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일단은 오는 10일부터 11일 당사국들의 협상이 이스탄불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터키 국방부 장관은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중단이나 중지를 허용하지 않고 5월 18일 곡물 거래 지속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흑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대부분 이 운송되는 핵심 해상 수출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마다 4,500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차단된다면 국제 곡물 시장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곡물가와 밀접하게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일단 협상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곡물 관련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효성 OMB라든지 미래생명자원, 뭐 한탁, 그리고 한일사료까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묶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해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전기차 공장을 포함한 미래차 관련 기술과 시설을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고요. 이 전기차 생산 시설을 포함해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하고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기재부도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그리고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투자가 올해 이루어질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25%,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35%까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전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종목들이 상당히 들썩인 바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이 전기차 시설들까지 확대됐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5천억 원 정도, 기아는 2,500억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현대차는 어제 울산 공장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면서 올해 4분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역시나 3월부터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 광명 공장은 좀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나머지 공장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또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같이 주요 대기업들과 CF100, 무탄소 전원 100% 사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하는 등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CF100은 전체 사용 전력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장관을 주제로 CFE 정책 포럼을 발족하는데요.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포스코 같이 국내 주요 전력 수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나 SK, 현대차 같이 RE100에 가입한 주요 대기업들이 CF100 행사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들 역시나 RE100보다는 CF100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면서 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한국전력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에도 거의 5조 원대 영업손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보다 조금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있고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5조 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원가가 반영된 요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영업손실 실 규모로 보면은 8조 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1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예상치는 1분기 영업손실 5조 4,870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종목들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도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오는 11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 원대까지 상당히 크게 급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서 좀 동결이 됐었고요. 지금 2분기 전기요금을 정부가 좀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가스비도 함께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동반해서 검토 중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방금 두 가지 체크해드린 기업들, 유틸리티 종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LCC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 덕분인지 LCC 실적들이 활활 날았습니다. 진해우부터 먼저 보시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48억 7,800만 원이었고요. 매출액은 3,525억 4,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2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순이익도 거의 6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때문에 주요 국가의 입국 절차들이 완화가 됐고요. 계절적인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간밤에 또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없애겠다라고 밝히면서 입국을 할 때 더 이상 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관련된 이런 서류들이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이런 속도들이 각 국가들에서도 나게 되면서 앞으로 LCC 실적들에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한 가지 더 봐드리면 제주항공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제주항공 올해 1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4,22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70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423% 늘어났고요. 15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한 지 4분기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41%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은 것은 2005년 제주항공이 창립된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지 조금 체감이 되시죠? 이제는 LCC들의 실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LCC 기업들의 주가 함께 확인해보시면서 제주항공 그리고 또 진에어라든지 TA항공까지도 관련 종목들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